지금 우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당했잖아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을 왜 약속했을까요? 이 여자의 후손은 뭐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리고 죄로 가운데서 죽게 된그 인간을 구원해주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 이거 믿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이제는 다시 살아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정말 이런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이 사람들 그냥 자살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죽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이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사람들의 죄값을 치룰 테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께 주어주신 거예요. 약속을. 그 예수님의 희생을 담보로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집행을 유예하신 거예요. 잠깐 동안. 약 70년. 근데 맨 처음에 살았던 사람들은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근 1000년 살았지만 영원을 사는 그 시계에다 놓고 보면 1000년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지금은 70년. 뭐, 잘 살면 100살, 100년 사는데 그 100년 동안 뭐를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줬을까요? 돈 벌어서. 나는 그 이병철 그 회장이 그렇게 성공한 분이 일어나는 시간 새벽에 정확하게 지키고 출근하는 시간 그다음에 엄청난 독서를 하고 엄청난 메모를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분이 한80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 삼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재벌 그룹을 이루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유예의 시간을 주신 것이 그것을 그 땅에서의 성공을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하기도 살수 있고 귀하기도 살수 있고 자유인으로 살 수도 있고 종으로 살수 있고 남자로도 살수 있고 여자로 살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라고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불신하기 시작한 데서부터 우리 죄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불신.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그 에덴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는 것이 행복이 될 사람들만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다 구원하고 싶으실까요? 안 구원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편견을 두지만 예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고 싶어요. 근데 다만 그 사람을 에덴으로 다시 돌이켜놨을 때그 사람이 예수님만 보고 막 경기를 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면 에덴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없으면 이놈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몰아낼까? 어떻게 또 사단같이. 그렇게 되면 온 우주가 또이 죄로 오염될까 걱정되기 때문에 에덴으로 옮겨놨을 때 에덴도 안전하고 그 사람도 행복한 그 사람들만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떠난 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려 하는 것이에요. 생명과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내가 한줌 흙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한줌 흙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는 인간 같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역할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생명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고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바로 선악과의 후손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벨은 겸손하게 구원을, 자기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지은 내 힘과 내 노력과 이것 잡숫고 이제 그만 풀어주셔. 그런 정신이 바로 가인의 제사에 들어있죠.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절대 에덴에 가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져서 에덴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 죄값을 치러야죠. 죄값을. 똑같이 죄 지으면 죄값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거는요,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값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무엇까지 할 수 있도록 부활의 자격을 위한 부활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부활의 값. 우리가 죽는 것은 그냥 죄값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부활의 값.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에 네, 우리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야 정말 제가 정말로 동안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정말 다른 내 친구들보다도 엄청나게 동안이었어요. 그런데 동안도 필요 없고 세월 앞에는 동안이고 무슨 동안이고 서안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나이 먹으니까 다 흰머리 나고 다 늙어 빠지고 이제는 언제 죽을까 걱정하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어요. 이게 잠깐 동안 지나가 버립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이 구원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믿음을 가지고는 살았는데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구별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이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 이 할례당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예요? 나를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불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예수님 믿으니까 누구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 즉 예수님은 자석이고 나는 자석에 끌려가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자석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버는 일에 성공하고 박사학위 따는 일에 성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성공 있잖아요. 예쁜 아내를 만난 사람, 멋있는 남자와 결혼한 사람,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 예? 그 다음에 금메달, 은메달 올림픽에서 따는 사람, 많은 성공을 이루지만 예수를 믿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거 믿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나 쉬운 일이죠. 쉬운 일.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사는 이 자기에 중독된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믿는 거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를 믿고 사는 이 죄인이 이제는 자기를 불신하게 되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만이 내가 믿을 의지할 존재다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요. 이건 부처님도 공자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을 때, 아, 이분이 정말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얼마만큼?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고도 나를 구하고 싶은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에 내가 이 자아가 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가, 내 죄가 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됐을 때에 다시 예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짧은 시간의 은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전 테레비를 안 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컴퓨터를 켜면 유튜브가 있어갖고 유튜브를 계속 보게 돼요. 맞아요. 아, 테레비를 안 보는데 유튜브를 또 계속 보네. 그래서 제가 성경 외우기를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했던 성경 외우기를. 그래서 성경을 계속 외우니까 외우는 게 이게 중독이 돼요. 거기에 푹 빠지게 돼요. 집중을 하게 되겠더라고. 우리의 시간을요,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나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을 가능하면 말씀으로, 가능하면 이 집중을 이 하나님 나라로 하는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럴 필요를 절실히 느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가던 시간을 이게 말씀을 외우고 하는 대로 상당히 많이 하겠더라고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예수님 오신 그것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말하죠. 예수님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이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신성입니다. 인성은 누구와 같은 인성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성이에요. 우리와 같은. 왜 그럴까요? 이 인성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 후에 인간을 다 포함하는 인성이어야 돼요. 이 신성은 누구를 대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이고,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봤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곧 뭐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인가? 말씀의 삶.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의 삶.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성육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동안 보여주셨어요? 33년 반 동안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으로 33년 반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 교육으로서는 33년 반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방법은 여기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해서 한 몸이 됐을 때 이 말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말씀의 문제가 있을까요? 나와 예수님과의 결합의 문제가 있을까요? 결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합은 지금 예수님 편에서 뭔가 부족해서입니까? 내가 부족해서입니까? 내가 내 시간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부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종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러나 우물에서 항아리에다 물을 떠다 놓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줄 수는 있죠. 그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순종해서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할 일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 있죠. 물을 먹어 우물에서 떠다 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우물물을 다 바꾸실 수 있는데 뭐 그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 믿고 안 합니다 하면 변화됐을까 안 됐을까요? 변화 안 됐어요. 여러분이 같은 원리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안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 토를 달지 말아야 돼. 아, 예수님 우물물을 다 바꿀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럴 것 없이 저 지금 저기 연회장에도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그냥 다 바꿔버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토 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물을 떠다 항아리 채우라 하면 항아리 채우고 이젠 뜨 있는 것을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그 일들을 내가 게을리하거나 내가 딴 데에다 관심을 쓰고 있고 롯의 아내처럼 소돔성 밖으로 나왔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소돔성 안에 있는 자기 보석과 이제 읽어놓은 모든 성공한 것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거기에 뜻을 두고 돌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성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존재 구조 자체가 구원의 원리예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 결합된 삶을 살 때 말씀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태어났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왜 시험을 받았을까요? 중도에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33년 반 동안은 그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분도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뜻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고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확정이 아니에요. 한번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그걸 확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그분도 변할 수 있는 그 변질 가운데서 그 변질의 위험성에서 그분도 두려움에 떨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30년 동안, 33년 중에서 30년 동안 살았던 그 일들이 거기에 이적이나 뭐가 그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특별하게 일한 것이 없습니다. 33년 중에서 그분이 엄청난 일을 이룬 것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이제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몇 년 되면 열매가 맺힐까요? 몇 년 되면? 3년. 한 3년 되면? 3년 반 되면? 3년 지나면 그때 열매 맺어요. 그때까지 열매 맺기에 3년 동안은 열매가 열려야 안 열려요. 열매가 안 열린 채로 그냥 자라나기만 하는 거예요. 자라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에. 근데 3년이 지나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자라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열매는 그 가지에서 자라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가지에 자라난 우리들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쭉 자라나셨습니다. 유년기, 그 다음에 소년기, 청년기를 거치셨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30살 된 다음부터 공생에 살기 시작했죠. 공생에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그 삶이 있었죠. 마지막 때 말이죠. 일요일 쉬엄령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거의 그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아,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기근에 있었습니까? 3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 남았어요? 7천 명 외에는 다 무릎 꿇었어요. 즉, 이 3년 반의 기간이 그들이 진짜 떡으로 사는지 말씀으로 사는지를 사람을 구별하는 거의 그 기간 동안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공생을 했고
사단의 활동하는 기간도 1260일, 42달, 알고 보면 3년 반인데, 물론 그 실제 시간은 더 하지만, 그런 3년 반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요일 협령이 이렇게 딱 내리면, 거의 이 정도 시간이 우리가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를 시험할 수 있는 그 기간으로 거의 비슷하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는 이 사람들은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사는데 이제 떡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바꿀 수 없다 하고 결정이 났을 때 그 남은 무리들을 그냥 죽여서 없애자. 살인 명령이 그때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서 피땀을 흘리는 고뇌의 시간을 가졌죠.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도 야곱의 환란이라는 그 겟세마네와 같은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반전이 일어나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우리도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 같은 그 경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죽었구나 했을 때 반전이 일어나고 예수님께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 예수님의 생애의 패턴이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들의 생애 패턴과 거의 다 거의 공통과목이에요. 이 공통과목. 우리가 시험 보면 공통과목 있고 또 선택과목 있잖아요. 공통과목이에요. 이게 다 전부 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과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선택과목이 있죠. 다른 조금씩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길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마다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공통과목은 누구에게도 면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존재의 목적을 생각하고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나를 믿고 사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못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나를 믿는 사람이 이제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내 보는 것도 내 머리도 잘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없으면 나는 꽝이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거기서 뭐가 생겨요? 의존성이 생깁니다. 이 의존성이 있어야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의존하지 의존해야 안 믿어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요. 저 잘난 맛을 사는 거니까 저 잘난 맛에 사는 요것을 극복해야 돼요. 알았죠? 네. 손가락 가진 사람. 다 똑같지. 다 똑같아. 똑같아. 야,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우리 집사람 나한테 또 손가락질해.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신성과 인성의 결합.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죠. 일곱째 날. 육과 일의 결합입니다. 육은 사람인을 나타내고 일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바로 7이라는 안식. 네, 안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의 날. 그렇죠? 사단이 정말 죽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안식일을 못 받고 싶은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복음을 진짜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멋진 태양신으로, 빛나는 태양신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는 태양신을 믿는 게 아니라 성육신을 믿는 거예요. 성육신을. 네, 성육신. 자,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정말로 내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굴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저 뒤에 있는 아줌마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